돈이 되는 시장 새끼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급등락 새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대원 화성이 올라왔습니다. 상한가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지금 길게 윗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존이 리비안 전기차를 배송에 투입한다는 그런 소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 롯데 같은 경우도 이제 폴란드 대규모 K2 전차 수출에 임박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장에서 20% 가까운 슈팅을 내고 있네요. 반면에 네오위즈가 지금 7%까지도 8%까지도 낙폭이 좀 깊어졌네요. 왜 그런 이유가 있는지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꼽아봤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을 이슈 분석할까요? 네, 네오위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최근에 좀 좋은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웹보드 규제 완화가 되면서 이제 결제 한도가 50만 원에서 70만 원대까지 예. 조금 상향이 됐고, 네오위즈나 NHN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웹보드 게임 관련된 종목이고 그쪽에 매출 비중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 규제가 완화될 때마다 사실 시세적인 분출이 굉장히 좀 강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금일장에 뭔가 특별하게 악재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예. 금일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기관이 좀 많이 담아주던 종목인데 투신이랑 연기금이 좀 오늘 빠져나갔습니다. 기타 법인이랑. 근데 이제 그 금액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오늘 시장 자체도 약간은 조금 약한 매수세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이제 기관의 물량이 나와버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웹보드 규제 완화 이벤트가 발생이 되고 나서부터 좀 가파르게 좀 시세가 상승을 나왔었거든요. 단기적으로 예. 20에서 한 30% 정도가 상승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의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게임주들의 기대감들이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비트코인 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코인 시장도 조금은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그건 이제 FOMC의 결과라든지 주요 이벤트에 따라서 좀 달라질 예. 수 있지만 그래도 낙폭을 좀 줄이면서 좀 견조하게 버텨준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또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다 보니까 게임 섹터라든지 비대면 이런 쪽에 대한 또 관심도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업황 자체가 아예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최근에 뭐 파노라든지 뭐 이런 이벤트들이 좀 있었죠. 네오위즈 같은 경우도 뭐 콘솔이나 이런 쪽에 지금 개발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예. 이전에 냈었던 게임들도 좀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 하락에 따른 눌림목 매수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인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하방이 거래량이 동반해서 조금 나왔기 때문에 아마 물량 좀 기간에 물량이 좀 있을 거고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커지니까 개인들도 좀 같이 어느 정도는 좀 차익 실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전 라인까지 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4,500원 정도까지는 좀 하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할로 좀 매수를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라인 여기 24,500원 라인부터 26,000원까지 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라인을 좀 선정한 이유가 이전에 이제 뚫어줬을 때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됐었던 과거 라인들이고 해당 라인에서 조금 이제 세 가지 백스 라인 중에서 이제 윗라인 박스권을 좀 그려드린 건데 이 라인에서도 좀 물량 소화하다가 좀 슈팅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승하고 조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2,000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작이라든지 이런 웹보드 규제 완화에 따른 실적 점진적인 기대가 되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1,0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이즈 현재 7.8% 정도 떨어지네요. 26,600원의 흐름인데요. 목표가 32,000원대 그리고 손절 라인 21,0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는 수급 새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이브 그리고 SKC 거기에 파인테크닉스까지 모두 양매수가 붙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이브 7%대까지 상승률 나타내고요. SKC는 아무래도 오늘장 이 테슬라 이슈로 인해서 2차 전지주도 꿈틀거리면서 같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파인테크닉스도 역시 현재 2%대 상승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오늘 이 세 종목부터 뭐 메이저 수급들 붙어주고 있습니다. 예. 네.
저는 SKC를 골랐습니다. 사실 하이브도 하고 싶었지만 워낙 예. 엔터를 많이 해가지고 워낙 많이 하셔서 SKC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C로 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 SKC 같은 경우 동박 관련돼서 예. 이제 대장주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좀 많이 눌렸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눌림 현상이 좀 나오는 상황에서 좀 같이 강력한 좀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간밤에 뭐 테슬라도 순이익도 잘 나왔고 또 리비안 관련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그럼 2차전지에 대한 성장 흐름들은 좀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오늘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강한 시세 흐름들이 좀 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같은 영향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SKC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임원들도 조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워낙 단기적인 낙폭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좀 이벤트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동박에 대한 쇼티지는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국면이다 보니까 동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름 사업을 이제 매각을 하면서 해당 부분을 네. 2차 전지에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도 충분히 좀 유효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매출 비중이 반도체 뭐 이런 2차 전지 화학 쪽으로 좀 나눠져 있는 회사인데 화학 쪽 부분이 최근에 수요에 대한 좀 둔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철강 섹터도 일부 품목들이 벌써 가격을 하향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좀 부담감이 확대가 되고 있고 그에 따른 매출을 얼마나 이제 동박 부분에서 메워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흐름들을 조금 살펴보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매도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다가 전거래일부터 약간의 좀 매수세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점이 좀 터닝 포인트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연기금이 조금 계속적으로 담아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시세가 좀 분출이 될 때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투신이나 아마 사모펀드 쪽에 들어오게 될 텐데 예. 그 해당 수급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리면 매수 같은 경우 워낙 낮은 가격대에 있다 보니까 12만 5천 라인부터 13만 3천 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16만 원입니다. 해당 라인에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말 뭔가 좀 빅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상승 후에 약간 일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다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 16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 11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저점 깨지고 이전에 이제 한번 거래 정지 당하기 그 직전 가격대까지 빠지지 않는 이상 일단 끌고 가보셔도 괜찮은 종목이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C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장에서 약간의 윗꼬리는 달고 있습니다. 4.6%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한 1.9% 정도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13만 2,500원의 흐름입니다. 저점을 다시고 다시 한번 좀 추세적 반등을 좀 나타내고 있다 이런 분석이시네요. 매수력이 오늘 양매적 계속해서 붙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가 16만 원, 손절 라인은 11만 원으로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테마가 형성된 3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 3개입니다. 히토류 쪽에서 1%대로 지금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우주항공산업 쪽 역시나 아까 이야기했던 이슈들로 오늘장에서 오름세를 좀 보여주죠. 반면에 정유 쪽이 2%대 낙폭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유가 하락했고요. 정유주 쪽은 오늘 S-OIL도 3%대 낙폭을 또 기록을 하고 있고 네. 여기에 히토류 쪽과 그리고 또 우주항공산업 쪽이 있는데 어떤 쪽 좀 분석을 해야 투자 포인트로 좀 도움이 될까요? 저는 우주항공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우주항공 쪽이 잘 아시겠지만 방위 산업체들이 대부분 우주항공산업들을 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위 산업 쪽에 조금 더 치중을 둬서 이제 우주 항공 산업을 좀 선택을 했고 그 중에서도 일단은 한국 항공 우주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뭐 LIG 넥스원과 더불어서 사실 이제 양대적으로 수주 잔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회사입니다. 예. 특히나 우리나라 지금 국방력 같은 부분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내수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었던 이런 방위 산업체들이 이제 수출길이 제대로 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좀 큰 상황인데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안은 이런 국방비를 늘리는 기조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출에 대한 기조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이런 수출하는 나라들도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전차부터 비행기 그리고 뭐 터렉까지도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해외에서 굉장히 조금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거는 현대로템에서도 이제 규모를 보시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조단위 산업들이 계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 있고 아무래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이 되면 한동안은 이런 국방력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오르다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는데 충분히 저는 눌림목 매수가 가능한 시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주 잔고가 많이 쌓여있다라는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장부가에 받쳐지는 이런 실적들이 계속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수주 잔고 자체가 워낙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실적 베이스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 이제 2014년부터 2015년 이때 항공 산업들도 굉장히 기대됐지만 방위 산업체들이 굉장히 좀 수익이 잘 날 때 굉장히 좀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높았습니다. 근데 그때 대비 실적도 괜찮은 상황인데 사실 월봉으로 보면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섹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향후 항공우주 쪽은 이제 우리 6G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이런 데이터들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좀 필요한 섹터이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도 좀 기대가 되고 최근엔 좀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UAM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런 이제 기체 관련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기대감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이벤트 굉장히 많고요. 실적 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났더라도 중장기로 좀 보실 수 있는 섹터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49,000원부터 51,000원까지 1차적인 분할 매수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해당 부분에서 2차로 좀 눌리게 되면은 제가 손절 라인으로 44,500원을 좀 제시를 드리도록 했는데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기 싫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라인에서 비중을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좀 중장기로 끌고 가보시겠다라고 하신다면은 해당 가격대부터 43,000원까지 좀 분할로 2차 매수까지 접근을 해보신다면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6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라인에서 고점을 찍고 지금 이제 단기간으로 좀 눌렸을 때 이 눌리기 직전에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매물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매물 소화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중장기로 본다라면 전 충분히 7만 원대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중장기로 끌고 갈 만한 튼튼한 종목이고 미래 먹거리 사업들도 많기 때문에 방위 산업 쪽은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위 산업 쪽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볼만한 섹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장 보면 한국항공우주뿐만 아니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9% 가까운 상승력을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화그룹의 방산계열 통합 추진 기대감도 같이 묻어나면서 오늘 슈팅이 좀 나오고 있고요. LIG 넥스원도 4%대 상승력 같이 가져가네요. 한국항공우주 3.6%대 지금 외국인 매수 붙으면서 5만 1,000원에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목표가 6만 원, 손절 라인 44,5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